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기를 원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따라 합시다. 크게 한번 합시다. 지역을 휘젓는 하나님의 부흥을 주소서. 다시 한번 시작. 지역을 휘젓는 하나님의 부흥을 주소서. 할렐루야. 아, 부흥을 할때 보면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부흥을 할때 보면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또 고쳐주시고 역사합니다. 정글에서 부흥 그러면 물론 우리가 침체되는 것이 다시 활발하게 일어난다 이런 개념적인 얘기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내 사정과 내 형편과 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만져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님이 찾아오신 그곳에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병든 사람은 고쳐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언제나 그곳에는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곳에는 사람도 많이 오지만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요. 그런 증거들이 우리가 이 심야 기도를 통해서도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거스탑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병든 제왕보다는 건강한 구두수선공이 더 훌륭한 사람이다. 여러분, 아무리 왕이 되고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병든 사람보다는 건강한 구두수선하고 사는 사람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좋아하실까? 언제나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의 안에 거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건강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의 약한 몸도 건강하게 하시고 병든 몸도 고쳐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 시간에 찾아오시는 영으로 만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떤 재산보다도 더 귀한 것이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할 때 병들고 골골대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근심 걱정 없는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병든 몸을 가지고 왔으면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왔으면 평강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샬롬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막연하게 했을 때는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삼마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어느 곳에 가든지 패배자가 되고 실패되는 자가 됐으면 오늘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해도 내가 어디에 가도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지 예비되어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들도 오늘 이 시간에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텐데 그때 나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타남의 역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막 놀라운 능력을 행할 때 보면 교회 안에서 그 일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이웃으로, 그냥 지역의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지역을 휘젓는 하나님의 부흥을 허락하소서. 지역을 휘젓는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에게 달라고 간청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지역을 휘저을 수 있는 하나님의 부흥이 오는 것일까? 먼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몸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임을 알고 내 몸이 건강하게 회복돼야 된다.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몸을 건강하게 회복해야 된다. 아멘. 영혼도 건강해야 되고 마음도 건강해야 되고 육체도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성령이 역사하면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사역을 맡기고 간 뒤에 성령 강림이 하시잖아요. 성령 강림하고 난 뒤부터 역사가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된 우리가 병들어 버리기 때문에 무너져 있기 때문에 주님은 재건하는 거예요.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2절에도 보면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스스로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증언하셨다. 무엇을 했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로 우리들에게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우리 가운데 베풀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한다면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갈망해야 됩니다. 이 사건은 과거의 초대교회만 일어난 사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을 갈망하고 사모하면 여러분 우리들에게 그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들을 그대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좀 더 오래 살고 싶어요. 현대에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일본 사람인데 현재 112살을 살고 있다고 그래요. 112년을 살고 있는 일본 사람이 있어서 기자가 찾아가서 물었답니다. 얼마나 더 살고 싶습니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고 죽지 못해서 내가 살아있어요 이럴 줄 알았더니 영원히 살고 싶다 그러더래. 112년을 살았어도 나는 죽고 싶지 않아요. 더 영원히 살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은 애착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과 증거를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권능과 능력을 나타내 주신다고 했어요. 내가 자의적으로 일으키려고 해서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갈망하고 사모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부흥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능력과 권능과 표적을 행하실 걸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분명히 성경 말씀 고린도서 3장 16절 이하에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 죄가 사함받은 걸 알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성령을 갈망하면 우리 안에 깨끗한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돼 있어요.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면 그 성령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데 오늘 성경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니까요 스데반 집사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여러분 스데반은 평신도예요. 목사가 아니에요. 이 시대에 사도들이 막 역사와 능력을 행한다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스데반 집사가 스데반에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니 성령이 막 그 심령에 임하니까 권능이 나타나는데 여기 보세요. 큰 기사와 표적을 누구에게 행하니? 누구에게 행하니? 민간에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스데반 집사는 평신도예요. 평신도인데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임해서 성령이 막 임한 거예요. 아멘하는 사람만 임할 거야. 성령이 임했는데 아, 이 사람이 그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데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끼리 하는 게 아니라 민간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교회의 담을 넘어 나간 거예요. 이제는 지역으로 나간 거예요. 민간인들에게 나간 거예요.
민간인들에게 반찬이나 해줄 정도가 아니에요. 민간인들에게 조경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들에게 가서 병든 자를 넣고 기도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막 무리가 몰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역까지 휘저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오지 말래도 구름대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그런 역사를 우리 예수 마을교회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걸 믿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도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냐면 사마리아 성으로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그를 보냈는데 그에게서 하나님의 표적과 능력이나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이 확산되는데 이 마을 저 마을 이곳 저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보니까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니 예수 믿다가 막 핍박을 당하니까 흩어진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예루살렘에 머물러던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니까 못 살게 되니까 탁 튀어나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불꽃은 말이야 끈다고 불을 막 때리잖아. 그리고 불똥이 옆으로 튀어서 더 붙어. 마치 성령의 불이 확 붙잖아요. 성령의 불이 붙은 거를 끌려고 하면요 불똥이 옆으로 더 튀어. 그래서 점점 불 붙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부흥된 게 그냥 부흥된 게 아니야. 핍박을 가하고 학대를 가하니까 사람들이 이 마을 저 고을 이 도시 저 도시로 다 흩어져가지고 거기 앉아 숨어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거야. 생명 걸고 예수를 전하니까 거기서 막 교회가 생겨나고 구원의 수가 나타나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마을 교회가 우리끼리만 여기 모여서 사치기 산차 보면 안 돼. 막 이 역사가 바깥으로 막 퍼져나가야 될 거예요. 불신자들이 죽어가고 있으면 예수 믿으면 살 수 있어. 내가 기도해 줄게요. 예수 이름으로 성 기도하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부흥을 주는데 죽을 자가 팍 살아나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소경이 눈을 뜨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의 능력과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빌립이라는 사람이 같이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까지 봅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무엇도 봤어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계속.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또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다음이 중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교회에 큰 기쁨이 있더라. 뭘 아멘이야? 똑바로 봐요. 교회에 큰 기쁨이 있더라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야. 근데 뭐 교회라고 하니까 아멘이야.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은 지역을 도시를 휘저어 놓는 거예요. 나라를 휘저어 놓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작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때문에 가정이 살아날 수 있고 여러분 때문에 지역이 살아나고 사업체가 살아나고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한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예수 마을교회가 주님의 명령하신 대로 성령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니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받기를 갈망하라.
저들은 성령이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 임하기를 원하면서 열흘 동안이나 몸부림을 치면서 약속한 바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약속한 바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약속한 바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전혀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앉은 자리에 크게 임하니까 마치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이 갈라지면서 저들이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막 전도가 폭발적으로 나타나는데 앉은뱅이가 일어나지 않나,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가지 않나, 걷지 못한 사람이 들고 뛰지를 않나, 막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지 않나,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막 나타나기를 시작하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야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쳐나는 거야. 여러분 영적인 것만 아닙니다. 경제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4절에 보면 가난한 자가 다 없어졌다 그랬어.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면 육적인 것, 영적인 것, 다 생활적인 것까지도 변화가 일어나야 정상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자기들의 인위적으로 노력하고 해서 뭐 먹고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저들과 함께함으로 홍해도 갈라지고 먹을 양식이 없을 때 만나도 내려주시고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샘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고기가 없을 때 하나님의 메추라기 새떼를 몰아서 저들에게 먹을 것을 집어 던져주시는데 그저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는 거예요. 해를 입을까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시고 밤에는 추워 얼어 죽을까봐 하나님께서 열대야 현상으로 불기둥으로 저들을 후끈후끈하게 달아주시는데 이게 자기들의 인위적으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냥 앉았다 가는 거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성령을 내게 부어주세요. 성령님 내게 오세요. 그래서 나로 인하여 가정이 뒤집어지게 하시고 이 지역이 뒤집어지게 하시고 서울 성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살리는 일입니다. 이거는 행복의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큰 그 성이 크게 기뻐했다 그랬어요. 난 우리 예수 마을 교회 때문에 큰 기쁜 소식이 막 전해지는 역사가 임할 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이 임하기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로 13절에도 보니까 말이죠.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데 보세요.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성령의 능력 받고 가잖아? 그러면요 은혜 받은 사람이 졸졸 쫓아다녀, 졸졸 쫓아다녀. 이번에도 기도원에 갔더니 기도원 원장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아, 웬 일이세요? 목사님 작년에 와서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이 너무 목사님이 무서워서 나타날 수는 없다고 뒤에서 기도는 하고 있는데 목사님의 내가 은혜 받은 기념으로 목사님에게 볼펜을 하나 가지고 왔으니까 선물을 받아달라고 볼펜을 준 거야. 그래서 볼펜을 딱 받아갖고 보니까 깜짝 놀랐어. 이 볼펜에다 내 이름을 새겼어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장학이라고 영어로 새겼어. 영어로 겉껍데기에다가도 내 이름을 새겼어. 은혜 받으니까요 볼펜도 생겨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빌립이라는 사람이 그냥 전도하는데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니까 마술사였던 시몬이 은혜 받고 말이야 변화가 일어나서 이 빌립을 빌립 집사를 종종 따라다니는 거야. 여러분 은혜만 있어봐라 사람 붙지 말래도 붙는다. 아멘. 그렇게 해가지고 붙었던 사람도 떨어지겠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성령을 갈망하고 능력을 갈망하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보는데도 놀라운 거야. 여러분 이삭을 그렇게 쫓아버렸던 아비멜렉이 이삭이 잘 되는 걸 보고 이삭에게 찾아와서 내가 보니 당신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봤으니 우리 더 이상 싸우지 말고 화친 조약을 맺자. 그래서 일이 잘 됐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람을 만나고 관계성이 이어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면 인간관계도 잘 되고 일도 잘 되고 내가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어서 하는 것마다 잘 되고 하는 것마다 더 잘 되고 더 잘 되는 것 위에 더 잘 되고 그러니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니 내가 붙어만 다녀도 콩가루라도 얻어먹겠소. 그래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뿡이지. 교회만 와서 막연하게 앉아서 감상이나 하다 가지 말고 오늘 이 시간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파된 것처럼 이제 신당동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나가지만 나는 이번에 여러분들이 성령 받고 여러분이 능력 받고 여러분의 은사가 나타나서 이것이 온 세상으로 온 세상으로 번져나가는 역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제도 우리 교회 성령 은사 받은 사람들 제가 기도원에 오라고 그래가지고 은사 집회를 다 시켰어. 그랬더니 오늘 몇 시까지 하고 왔냐? 나는 미리 왔거든. 그랬더니 우리 교인이 와서는 얘기가 2시 가까이 했다며? 2시 가까이? 에? 대단 다르세요. 하나님이 막 그게 뭐냐면 복음의 확산이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바깥으로 나가고 번져가는 역사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게 영적인 것만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우리 예수마을교회 때문에 세상이 뒤집어지고 이 지역에 아주 성령으로 하나님의 부흥으로 완전히 휘잡아버리는, 그래서 성령의 그 그늘이 사로잡는 지역이 신당동이고 서울바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로 찬송 한 장 힘차게 부르고 말씀을 우리가 또 듣겠습니다. 192장 임하소서. 성령이 오늘 이 자리에 임하소서. 힘있게 힘있게 우리 한번 찬송을 192장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임하기를 갈망하면서 하세요. 에? 이렇게 좀 등 좀 띄어. 등 띄고 좀 앞으로 나와. 여러분들 보면 뒤에 그러면은 안 돼 박사. 자 손뼉 딱 올려서 세 번만 치겠어. 하나 둘 셋. 에이 벌써 네 번 치는 사람 있잖아. 한 번만 딱 해서 자 하나 둘 셋. 그 크기로 그 크기로 한번 박수를 한번 쳐보는 거예요. 아멘. 자 한 번만 치자. 한 번만 딱 시작. 한 번만 인공내 권사님 너무 불이 오바됐어. 다시 한 번만 시작. 그렇지 그렇게. 아 우리 교회 너무 너무 멋있어. 다른 교회 가면요 이렇게 투닥투닥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냥 짝짝.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거 못한다고. 자 임하소서. 좀 빠르게 하세요.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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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같은 성령이여 예수계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아멘.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향로 임하소서 신비하게 하시오. 아멘. 그 세례를 베푸시오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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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들의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물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복고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주여 늘어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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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싸매시며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전받아 어느 세상 밝히다 할렐루야 그
열린 밖에 하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교회 안에서만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앞으로 교회 밖으로도 나가서 하나님의 폭발적인 역사가 임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교회가 크게 부흥될 때가 어느 때냐면요, 여의도 광장의 엑스폴로 74, 그렇죠? 빌리그레한 목사님이 오시고 김장한 목사님이 통역하고 그때 큰 전도 집회할 때 말이죠. 그때 뭐 100만이 모였다고 그랬거든. 100만이 그때. 그때 모여서 막 이 한국교회의 그 저력이 어마어마했어요. 그 대외적인 부흥의 운동이 엄청 크게 한국교회를 살려냈거든요. 이제 우리 요즘에 보면 무슨 대회나 하고 이런 것을 한다고 그럴 때 그런 큰 집회가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제는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살려고 하면요, 그런 대형 집회도 일어나야 되는데 난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앞으로는요 이런 찬양팀도 시시하게선 안 돼. 엄청난 찬양을 이루어 나가면서 이제는 나는 다시 말하지만 교회 안에가 아니라 교회 밖에까지 하나님의 부흥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야 되겠는데 예수 마을교회가 그런 신당동을 지었고 서울을 뒤휘저 놓는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뜻이야. 자, 뭐냐면 시편 40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런다고 교회에 뭐 많이 모인다고 뭐 장땡이냐. 아니, 누가 노르머나 장땡이게. 교회에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에 많이 모여야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의 수가 날마다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해져야 돼. 남의 교인 뺏어오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교회로 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구원의 수가 더해져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번 주일부터 끝나고 저는 이렇게 나가서 인사 안 해요. 기도받을 사람 앞에 나와서 기도받는 거. 병든 사람 여기 와서 기도받고 여기서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예배 끝나고 나가서 인사하기보다 기도받을 사람 기도받아야 되는데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싶은데 기도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 그래서 은혜 받은 김에 그냥 다 나와서 기도받으라 그래요. 그냥 몇천 명이 여기 다 와서 받게 따르면 다 얼참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돼야지 뭐. 감상이라고 가면 되겠어? 초대교회가 만약에 설계만 듣고 가는 교회였다면 이렇게 세계적인 복음이 확산될 수 있었을까?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야죠. 한국교회 침체됩니다. 한국교회 지금 부흥이 안 됩니다. 교회들이 자꾸 이렇게 왜소해집니다. 이거 탄식하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부터 일어나면 돼. 다시 한번 기도하고 성령운동 일어나고 찬송하고 몸부림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뜻. 다시 보세요. 시편 40편 8절을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아멘. 따라 합시다.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운다. 주님의 뜻은 딴 거 하지 마라. 지금 우리 하나님이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참고 기다리는 건 뭐예요? 한 명이라도 지옥 보내지 않고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너 높은 자리 하라 이거 한 거 아니에요. 너 돈 벌기 바쁘라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돈 버는 목적도 내가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을 치며 이 사역을 감당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뜻이요. 따라 합시다.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든 일을 하는 것은 무엇을 이루어지냐. 로마 3장 27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딨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 믿음의 법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어야 돼. 내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른 거 없어. 교회는 성령 운동 다시 일어나야 돼.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야 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허울 좋게 감투만 쓰고 앉아있지 말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꾸 외소해져서는 안 돼. 우리 사역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면 점점 더 교인들이 막 흥분이 되어지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도 집회가 끝났는데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편지 하나를 딱 던져주더라고요. 잘게 써가지고 편지를 썼는데 다 교회적인 문제야. 교회 문제가 있어서 교회가 이것도 갈라지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닌데 이게 그리스도로 하나가 돼야 하는데 전부 다 성령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에 그냥 중직자들이 자꾸 끌고 가려고 하니까 교회가 자꾸 침체되고 한 영혼 구원하기는 어려운데 상처 줘서 교회 떠나게 하는 거는 너무나 쉬운 거야. 이게 그냥 거기 와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막 몸부림을 치며 기도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목사님들이 거기 와가지고 밤늦게까지 그냥 이번 거 기도하는 건 또 밤 11시 반에 설교가 있어요. 또 아 이게요 1시에 하고 7시 반에 하고 11시 반에 하는 게 그냥 새벽 낮 저녁 리듬에 있다가 갑자기 밤 11시 반에 이게 하고 그 헐리니까 리듬이 깨져가지고 내가 순교당할 것 같아. 그래도 목사님들이 잠 안 자고 그냥 자기 영혼 살려보고 교회 살려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이게 목사님의 노력으로 되겠느냐고. 성령이 그들을 다 만져줘야지.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지역을 구원해내기 위해서는 성령의 큰 역사가 임하도록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는 믿음을 가지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나의 갈증을 다 감당해서 목마름까지 겪으시면서 우리의 질병과 가난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채찍으로 친히 가난하게 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다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 너희의 죄값을 다 지불했으며. 여기서 다 이루었다는 말은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인데 테텔레스타이라는 것은 너의 모든 죄값을 다 내가 지불하고 샀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걸 다 해결했다는 거야. 질병도 죄악도 가난도 여러분의 고통도 다 주님이 이루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그 안에서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를 전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저 사람들의 문제가 있고 귀신에 사로잡혀 있고 저들의 고통 속에 살아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거든요. 그러면 그 복음을 전해야 돼 안 전해야 돼? 전해야죠. 여러분 이 사람을 살 수 있다면 답을 줘야죠. 예수님을 전해줘야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원한다면 예수를 전해줘야죠. 전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 예수를 전하잖아요.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수많은 사도들이 성령 받고 예수만 전하면 막 주님이 함께하면서 표적과 능력과 기사가 나타나는데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만 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예수가 너무 좋은 거야. 아침에도 일어나면 예수 생각, 일을 하면서도 예수 생각, 하루 종일 예수 생각, 잠을 자다가도 예수 생각이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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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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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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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에 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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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에 항상 예수. 자다가도 예수. 여러분은 자다가도 미스김. 자다가도 돈이야. 자다가도 돈.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천하 인간의 자랑할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인간이 120년 살던 영원히 살던 아니야.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한 명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라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우리가 옆에서 지금 사망에 이르고 멸망으로 가고 있는 사람을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는 받아야만 해.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성령 받기를 갈망하고 기다려라. 몇 날이 못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120문도가 모여서 찬양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했어요. 이것이 세계를 뒤집어 놓은 거예요. 난 다시 한번 한국교회에 살 수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작은 교회도 낙심하지 않고 목사님들이 한 명 놓고 두 명 놓고도 영혼을 살려보겠다고 몸부림치고 있는 목사님들이 많아. 기도원에 가서 집회를 해봐도 목사님들이 그 교회를 살려보겠다고 금식하며 몸부림치고 있는 목사들이 생각외로 많아. 목사들이 몇 사람이 큰 교회 목사님들이 잘못됐다 뭐 손가락질 듣는 분도 계시지만 안 그래 그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들이 훨씬 많아. 이 강산에는 아직도 복음을 위해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래서 한국은 소망이 있어요. 목사님들만 그런 게 아니야. 성도님들도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이렇게 심야 기도 나와서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강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갈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많기에 이 나라 이 강산은 하나님이 버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장막하고 포가가 쏟아져도 여러분 삼각산에서 기도하고 피 맞으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 우리 교회도 날마다 날마다 기도의 수가 더해지며 성령 받고 은사 받고 감격하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뭐가 되리라.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때 교회를 넘어서서 지역을 휘저어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부흥이에요. 우리는 지역을 넘어서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새롭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자랑할 건 없어. 성경 말씀 시편 40편 9절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 생명의 복음의 소식을 어떻게 전하지 아니할 수가 있어. 입을 어떻게 다물고 있냐고. 남을 헐뜯고 남을 비방하는 거는 입 다물지 않고 그냥 조잘조잘대고 앉았어. 근데 생명을 살려내는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걸 어떻게 입 다물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를.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이 의의 기쁨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 인정해 준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해 준 걸 말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관계가 원수되었던 데서 화목하게 된 걸 의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의미죠. 이 구원의 감격을 내가 어떻게 입술을 닫고 있느냐. 하나님은 내가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얘기 다른 사람한테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너무 좋아서 막 하고 싶은 거야. 간증을 담고 있지 못해. 내가 예수님 만났던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런 부흥이 일어났어요.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막 간증하고 싶어서 환장한다니까. 제발 예수님에 대해서 입 다물고 있지 마라. 다른 건 입 다물어도 예수 자랑하는 거는요 그냥 입을 열어.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은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않냐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 뭐하지 아니했다고
그럼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감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갈 때 누구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자랑해야지. 내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그이 자랑? 아이고, 사람이 언제 변할지 알고. 예수님만 자랑하세요. 예수님만. 예수밖에 없어. 예수밖에. 주님만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는 기회에 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4장 18절로 19절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가는 배에 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에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해서 성공했다 하는 그것을 나타내고 자랑하려고 그런 거 옷 입고 다니지 마라. 그 다음에 보세요. 뭐라 하냐면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갈 때에는 수종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남을 섬기고 남에게 잘 잘했다는 거죠. 그런 옷을 입었던 거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데서 두고.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무슨 얘기냐면 너를 자랑하고 너를 뽐내고 너를 과시할 수 있는 옷은 다 벗어버리고 오직 누구만 내가 자랑하면 되느냐? 하나님만 자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주님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조금도 내 의의를, 나의 자랑을 할 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자랑하면요 예수님은 저절로 나를 높여주는 거야. 늘 얘기하잖아.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으니 아버지는 나를 영화롭게 해주시고 저 제자들이 나를 영화롭게 했으니 하나님 저 제자들을 영화롭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전파하고 생명 대신 예수님만 전하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내가 높아지려고 할 것도 없고 내가 뽐내려고 할 것도 없어.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 것도 없어. 그냥 나는 해야 할 사명이 예수 자랑하는 거고 복음 전하는 거고 전도하는 거야. 그 일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 되기 원하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과감하게 내 물질을 투자할 수 있어야 돼. 이거 봐, 돈 얘기하면 벌써 눈이 아래로 가요. 아무리 성령의 권능으로 쓰러지고 병 고침을 받고 방언하고 능력을 한다 해도요 여러분 그것만 갖고 안 돼. 성도들은 연보도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헌금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 혼자만 끝내지 말아야 돼. 나가서 이 놀라운 걸 막 전파를 해야 되거든.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복음 전도, 복음 전파를 한다 뭐 할 때는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말로만 안 가. 우리나라 처음에 선교사들이 이 나라에 들어올 때 학교도 세워야 되고 할 것이 너무 많으니까 얼마나 선교비가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선교하러 간다, 뭐 복음 전하러 간다 할 때 돈 갖고 가야 됩니다. 뭐 목사님 그냥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 그냥 가라 온데 그때는 그냥 가도 돼. 그때는 학교 질 필요가 없어. 근데 지금은 다 그들이 너무 어려운 중에 있으니까 복음을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복 안 받고는 절대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는 거예요. 각자의 시간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고 재능도 드릴 수 있어야 되고 내 몸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고 재물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써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금하고 물질을 쓰면 더 가난해질까? 더 가난해질까? 절대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하나님의 선결한 나라들은 다 하나님이 부강한 나라를 세워주듯이 다 선진국이 되게 해주듯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려고 하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자꾸 우리 하나님이 놀랍게 더 채워주시고 더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번에도 제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이번에는 이 미국 교회의 약한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근데 편지가 왔어요. 그저께인가? 편지가 왔어요. 편지가 왔는데 뭐라고 편지가 왔냐면 내가 읽어드리려고 그래. 장학일 목사님과 예수마을교회 당회에 드립니다. 세례교인 모두에게 드립니다. 제3회 미국 장로교 중대서양대회 수양회 강사로 존경하는 장학일 목사님을 모시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높일 때는요 뒤에 뭐가 있는 거예요.
미국 한인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중에 70% 이상이 100명 미만의 미자립 교회에서 어려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10년, 20년이 되어도 휴가 한번 못 가고 한국에 갈 비행기 값이 없어서 그리운 가족도 만나지 못하며 헌신적인 목회를 하고 있답니다. 근데 이건 사실이에요. 제가 미국에 가보면 정말 한국에 오고 싶어도 비행기 값이 오셔서 못 오는 목사님들이 허다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니? 특별히 사모님들은 생계를 위해서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주말에는 개척교회 성도들을 위해 주일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하며 하루도 쉴새 없이 희생의 길을 가고 있답니다. 이민교회의 환경은 척박한 선교지와 같습니다. 미국 이민교회 중에 미자리 개척교회 목회자들은 이 시대의 선교사 중에 선교사입니다. 근데 이게요, 이민교회가 얼마나 힘든 거냐면요, 코끼리 앞다리를 흔들어서 환영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할 때 너 이민교회 목회하려고 하면 코끼리가 벌떡 일어나서 아니 아니 그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를 이렇게 부모 형제를 떠나서 이민을 간 분들이라 뭐 하나 결단하는 게 너무 쉬워. 교회 하나 옮기는 거 식은 죽 먹기야. 나하고 조금만 뭐 해도 그냥 팍팍 옮겨버리고 참새 때 같아요. 제가 지금 미국에 1982년부터 붕회를 다녔는데 제가 여행을 한 번도 못 가보고 그러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바로 그 다음날 내가 떠나가는 게 절대 그들에게 폐를 안 끼쳐요. 왜냐하면 미국에 가서 내가 한 끼 얻어먹으면 그들의 생활이 어려움이 와요. 한국하고 달라. 한국은 국물 문화이기 때문에 국물을 조금 더 붓고 숟가락으로 떠먹으면 되거든. 소금을 더 넣고 오면 우리는 나눠먹기가 싫어. 김치도 그냥 조각을 몇 개 더 나면 되는데 미국은 스테이크나 이런 거기 때문에 하나를 먹으면 한 가족이 굶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집이 다 세야 월세. 수입이 없으면요 이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모님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세탁소 다니고 막 일하러 다니고 막 고생들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했어요.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이러한 동료들을 목회자들을 위해 가족 수양회를 만들어 매년 목회자 가족들을 위로하며 영육간의 재충전을 받도록 가족 수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자리교회 목사님들은 회비가 220불이 없어서 참석을 못하기에 장학금을 들여서 무료로 참석하도록 합니다. 매년 1만 불 정도, 1,200만 원 정도죠. 적자가 나며 배단위교회가 대부분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오시는 강사님께서 개척교회 목회자들을 위하여 선교 후원금을 가지고 오시면 개척교회 목사님들에게는 큰 힘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돈 좀 들고 오라는 거라. 우리 목사님이 미국에 붕회하러 갑니다. 나는 미국에요 선교하러 가요. 티켓도 다 끊어가지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냐면 이민사회 목회를 하는데 큰 교회가 거의 없어요 미국에 가서. 근데 이번에 가서는 목사님들 수양회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하더라고. 준비하려면 너무 우울증 걸린 가족이 굉장히 많아요. 목회자들 가족 가운데 너무 고생을 하죠. 어려움 당한 분들이 너무, 정신병을 앓고 있는 자녀들도 너무 많아. 그래서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번에는. 작은 교회들 가면 사명감을 가지고 가서 저들을 깨워주는데 목사님들 뭐냐면 목사님 이번에 설교 길게 하지 말고 짧게 해서 저들을 편히 그래서 해변가를 비치로 잡아놨다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냥 짧게 하시고 쉬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요. 나는 가서 죽이는 거예요. 왜냐? 인간성은 죽어져야 돼. 성령으로 저들이 살아남지 않으면 수양에 100번 오면 뭐하겠어요? 수양에 100번 오면 뭐하겠어? 저들이 와서 거기서 뒤집어지고 성령 받으면. 저는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미국에 그 집회를 갔는데 뭐 목사님 스케줄이 뭐 있습니다 하네 딱 하다가 성령을 받아버리니까 모든 스케줄 다 취소하고 목사님 계속합시다 이렇게 바꿔버리더라고. 난 이번에도 그런 성령의 역, 아마 저분들은 굉장히 기대할 거라고 보지만 우리 주님은 절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아, 내가 한국에서 사우스 캐롤리나까지 가는데 비행기로 14시간 40분을 갑니다. 14시간 40분을 가서 내가 붕회하러 가는데 거기서 1시간 설교하고 내가 그만둘 인상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갈 때 여러분도 선교비를 후원해.
살려내는 거니까. 영혼 살리기 위해서 선교비 후원해. 만 원도 좋고 10만 원도 좋고. 에? 나 갈 때 좀 줘. 에? 나도 낼 테니까. 난 비행기 값도 돼야 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복음이 우리 교회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세계적으로 나가서 영혼 목회자들 깨면 교회가 살지 않겠어요?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인들은 지역을 막 살려내는 그런 역사가 임해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절대 주를 위해서 물질 쓸 때 하나님은 여러분 가난하게 안 해. 나를 위해서 쓰면 헛되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쓰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이고 내가 저 아무개를 복주면 내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겠다. 그런데 안 주시겠어? 넘치도록 채워주는 거지. 하나님께 비전을 품으세요. 비전을 품으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시편 35편 18절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여기 보니까 대회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집회예요. 집회. 대회 중에 주께 감사함은 많은 백성인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기뻐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찬송이 막 터져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시편 68편 26절에도 보면 시작.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집회에 모이는 이 대회의 그게 앞으로는 우리 예수 말께가 이제 체육관 빌려서 대회도 할 수 있는 그날이 올 거야. 이런 한국교회를 살려내는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원하면 아멘하세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억수로 경제적 부흥을 받아야 돼요. 경제적 부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면 다 헌신된 자를 붙잡아서 쓰시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 지금 준비되어 있는 곳으로 오라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와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오늘 강력한 역사와 성령의 부흥으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온 세상을 휘저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성령의 능력도 주시고 경제적 부흥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는데 장목사만 혼자 가겠어요? 장목사만 혼자 가겠어요? 어? 우리 지난번에 왔던 김수태 목사님이 여기 원로 목사님이 오셔서 여러분들 그 주일날에 설교했었잖아요. 그 목사님이 굉장히 음악에 굉장히 박식한 분이고 그분이 흑인 음악 같은 찬송가를요 혼자서 106곡을 작곡한 분이에요. 이분이 음악 실력이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내 교회의 젊은이들을 통해서 내가 세계의 찬양을 할 수 있는 찬양을 만들어 놓겠다는 거야. 애들 모아놓고 내가 앞으로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한국의 교회의 음악을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하는 찬양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야. 그런 성령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아, 목사님 내 교회에 뭐 학교도 있고 보는데 얼마나 이거 할 수 있겠느냐는 거야. 아 그래서 그러자고 내가 알아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이게 나이가 들었지 그분은요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엄청 큰 거예요. 엄청 큰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분은 알고 있어. 젊은이들에게 어떤 음악으로 가야만 이 교회가 젊은이들이 몰려들 수 있는가를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그런 목사님을 볼 때마다 그런 거예요. 맥아더 장군이 한 얘기처럼 나이 먹는 게 늙는 것이 아니라 꿈이 없는 것이 늙는 것이다.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예수 마을 교회가요 정말 미래를 보고 나가는 교회예요. 내일을 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뭐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 있어. 그거 필요해. 그러나 본질은 뭐냐?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복음 전도예요. 복음 전도. 영혼의 복음 전도하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같이 참여하는 동참하는 사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자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만민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뭘 얻고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받아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거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죽었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으며 재림하여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다 이 말이야. 구원 받았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거는 장목사에게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준다는 거야.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뭘 쫓아내며, 뭘 쫓아내며, 그 다음에 뭘 말하며,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이라는 것은 올롤롤롤 릴롤롤롤 이것만이 아니라 언어가 바뀌어. 언어가 성령 받아봐요. 막 비전이 생겨. 나 이런 사람 되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투신하겠습니다. 막 새 방언이 생겨. 아이들도 은혜 받아봐요. 나 이 다음에 이런 사람 되겠어. 자기 스스로 비전을 얘기해. 예언이야, 예언. 새 방언을 말하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뱀을 집으며. 뱀을 집으면 뱀 장사라는 게 아니라 뱀은 마귀요, 마귀, 사탄. 그러니까 이 뱀을 쥐어 잡는다는 거예요. 저거 사탄의 짓이구나, 저거 마귀 짓이구나. 벌써 영의 분별력이 있어서 확 휘어잡아. 교회 와서 벌써 마귀 짓하는 거 딱 영적인 사람을 휘어잡고 잔소리 말아, 입 다물고 있어. 어디 와서 사탄의 짓하고 자빠졌어? 이렇게 딱 잡아버리는 거예요.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그냥 거기에 가서 뱀한테. 뱀은 혓바닥이 몇 개요? 몇 개요? 두 개요, 두 개. 요리 갈라져. 그런데 여기서 뱀을 집어 올리며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냐. 믿어지면 아멘. 예수 제대로 믿으면 누가 말한다고 그 독마시면 안 돼요. 교회 와서 누가 자기 흉 봤다고 시험 들어서 아이 내 예수 말 게 안 나가. 독 먹고 있어, 독 먹고 있어. 여러분 어떤 말을 들어도 독을 막 먹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 아 누가 그러는데 당신 흉보대?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당신 안 나왔을 때 깠어. 가서 독을 먹여.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독을 먹어서 해를 입지 않아야 돼. 원래 난 좀 목사님한테 들어먹을 짓을 했어. 뭐 내가 들어먹을 짓 했으니까 뭐 들어먹어 싸지 뭐. 뭐 해 독을 받지 않는 거야.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아야 돼. 이건 설교하다가 누구 얘기 조금만. 집사님 이 과거에 이랬었잖아. 목사님이 나를 과거에 개망신을 줬다고 교양 벌써 독을 먹어. 희한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먹는데 꽃은 똑같은 이슬을 먹는데 아름다운 향을 바라는 꽃을 펴요. 근데 똑같은 이슬을 먹는데 뱀은 독을 만들어요. 교회 안에도 똑같은 말씀을 먹는데 희한하지? 다 은혜 받고 기뻐하며 주님에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말씀을 먹는데 삐딱 귀신 들어간 사람이 있어. 꼭 있더라. 예수님에게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는데 가룟 유다가 있잖아.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아야 돼요.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믿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이런 사인이 온다. 이런 표적이 따르니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뭘 여기 보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하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세방 언어가 바뀌고 세방언을 말하며 그 다음에 뱀을 집어올려. 까짓거 뱀 벌써 저거 사탄 짓하는 거 다 올려. 분별할 수 있어. 뱀을 집어올리며 그 다음에 예, 막 누가 동맥이려고 막 별짓 해도 절대 여러분은 해독제가 있어야 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자. 그렇다고 오늘부터 가서 쥐약 먹고 보갈 먹고 복피 먹고 그래서 죽지 말고 옆에서 독살스러운 말을 하는 말을 들어도 내 신앙에 흔들림이 없는 거야. 참 그 성도들이요 어느 때 독 먹었다가 그걸 잘 해독하는 분들이 있어요. 독을 먹어서 어느 순간에 독이 들어갔어. 시험이 들은 거야. 근데 그 어려움을 몸살을 앓으면서 영적인 몸살을 앓으면서 그 해독을 품어내. 그래가지고 결국에 살아난 사람은 믿음이 견고해져. 그래서 신앙생활은 산전수전 다 겪어야 돼. 다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목사님 할렐루야 놀렐루야 날렐루야 하는 것 같은데 한번 꽉 찔러보면 석 달 열흘가 그 시험이. 근데 그 과정을 겪어서 올라가야 돼. 연단이라는 게 있어야 돼. 신앙생활을. 그래야 교회의 중직자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냐며 우리 교인들의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해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음을 얻으리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음을 얻으리라. 병든 자에게 손을 나음을 얻으리라. 아 우리가 막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 역사 강하게 임할 때는 말이야 교인들이 자기들끼리 기도해도 막 병든 자가 낫고 그러니까 나한테 기도받으러 안 왔는데 요즘에 다 나한테 넘겨.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믿는 자들에게 분명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음을 얻으리라. 다만 나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하지 말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건 안 돼. 참 안타까운 게 은사자들을 이렇게 평신도를 쓰면은 그 평신도로 그냥 가면 더 영광스러워. 그런데 자기가 목사가 해도 될 것 같거든. 그래가지고 그냥 중간에 그렇게 사역을 잘하다가 중간에 그냥 그만두고 자기가 목사한다 그러고 그냥 군소신학 가서 느닷없이. 야 우리 그전에요 그 원종수 권사라고 디트로이트 연합감리교 권사였어. 그분이 암에 대해서 굉장히 간증을 많이 해서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저 교회 불러가면 하여튼 그분의 간증도 많이 들었지만 그분의 그 집회가 쉴 틈이 없을 정도로 있었어요. 쉴 틈이 없을 정도로. 이 강단에 쓰다 보니까 목사들이 우스워 보이는 거야. 여러분 목사님들은요 한 영혼을 낳는데 해산의 수고를 하는 거야.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한 영혼 예수님께서 양육시켜서 교인들의 중직자가 만들어내는 건 이게요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애기 낳아서 애기 키우는 게 쉬워? 말귀를 못 알아들어. 거저 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 근데 결국에 원종수 교수 이번에 가보니까 원종수 그분이 어떻게 됐느냐 병원도 끝나고 어느 교회도 초청하지 않고 그래서 텍사스에서 목회를 한다고 하는데 교인도 20명도 안 모이고 자기 걸 때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이니까 될 줄 알았지 그게 자기 바람인 줄 알았나? 하나님이 주시는 분량이 다르고 은사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평신도로 있을 때 하나님 은사 주면 그대로 해. 내가 어렸을 때 그냥 소명감이 있어서 목회 길을 걸어간 건 할 수 없지만 왜 하다가 중간에 가만히 보면 자기 직업상 그걸 하는 것 같아. 정말 기가 막혀. 구멍가게 차리듯 그 짓거리 하더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평신도로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사역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지난번에 우리 교회 와서 간증했던 그 장로님 계시잖아요. 어? 그 저 교도소 소장 박효진 장로님. 근데 그 장로님이 유혹이 오더래요. 뭐 장로님 그렇게 언변도 좋으시고 장로님 그렇게 설 말씀도 좋으니 이왕이면 목사 돼서 하세요. 근데 자기가 보니까 평신도로 있다 목사 돼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크게 한 사람이 없더래. 그래서 자기는 그걸 왜 내가 하냐고. 나는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를 전하며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사람들 간증을 전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내가 왜 그걸 하냐고. 지혜야 지혜. 여러분 오늘도 나는 여러분 분명히 믿음을 갖고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줘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기도하면 은사가 나타나는 거야. 그 사역을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그 사역을 못하면 하나님 나에게 재물의 은사도 주세요. 재물의 은사 주어서 세계 선교하고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에 내 물질 팡팡 쓸게요. 그래서 하나님 나 건드기만 주세요. 건드기만 다 쓰고 남은 찌꺼기라도 주세요. 그냥 그 찌꺼기가 한 몇 억만 되게 해주세요. 몇 억이라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자꾸 핑계를 대요.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나와가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나. 그냥 덮어놓고 나 그러지 말고 여기 성경에 보여. 뭐냐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부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전하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내게 나타났던 능력을 자연히 너에게도 나타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내가 힘쓴다고 되는 거 아니야. 주를 위해 살면 주님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권능과 능력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 살아갈 때 오병이어 기적도 경험하셔서 빈들판입니까? 여러분의 일터에 부족함이 있습니까?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핑계대지 마세요. 지금부터 하면 돼요. 성경 이런 말이 나와요.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니까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사람들은 뭐냐? 넉 달 후에 추수한다는 거야. 이 다음에 조금 지나서 하겠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는 거니? 핑계하지 마라. 지금이 추수 때다. 지금이 추수 때다. 이 다음에 하지 말라는 게 지금이다. 사마리아 여인이 말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부끄러운 건 마다하지 않냐고 사마리아 성에 뛰어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야.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요한복음 4장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 잃은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를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러분 때가 되면 그냥 허기만 하면 붙어 그냥 사람들이. 그러면서 다 같이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도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었다. 할렐루야.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이 말이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예수를 전했더니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들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죠. 여러분 기회를 이 다음에 좀 지나서 이런 말 하지 말고 바로 지금 석 달이 지나서 넉 달 뒤에 이런 얘기. 사람 어떤 사역을 맡겨놓으면 목사님 나는 지금 때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여기 많이 있거든요.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일은 바로 지금 나오.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 달라고 기도합시다.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주여 성령을 내게 주셔서 성령을 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를 넘어 지역을 휘저어놓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오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고 이제 우리가 이 교회를 넘어서서 지역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임할 걸 믿으세요. 예?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